안녕하세요, 김치군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한국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북미 그리고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행을 대부분 자제하는 분위기, 사실상 뭐 나갈 수 있는 항공편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자제라기보단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서 갈수 있는 항공편이 꽤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매일 출발하는 비행기 편수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미국은 그래도 갈수 있는 항공편이 많은 편이에요. 뭐 하와이라거나 뭐 LA라거나 뉴욕이라거나. 하지만 지금 미국 자체가 얼마나 숨은 확진자가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국 여행은 올해 말, 뭐 최소 가을 이후 아니면 내년으로 미루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백신이 만들어지려면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치료제도 뭐 삼상에 들어간 것들이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4월, 5월이나 돼야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여행을 잡으시는 건 사실상 무리라고 봅니다. 일단 정말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3월, 4월, 5월, 6월 여행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빨리 잡아도 7월, 8월, 개인적으로는 9월 이후부터 그나마 조금 여행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최소한 4월, 5월까지 추세를 보시고 여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떠냐면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이제 업체들이나 관광지 같은 곳을 닫으라는 명령이 내려진 곳도 많고요. 뭐 익히 알만한 박물관이라거나 투어 장소라거나 뭐 전망대라거나 테마파크라거나 모두 지금 문이 다 닫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모두라는 거는 이 유명한 곳들은 그냥 거의 다 가실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익히 알려진 곳이라면 다 문을 닫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확정적으로 3월은 다 문이 닫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뉴욕의 유명한 전망대들, 시애틀의 뭐 스페이스 니들, 뭐 LA의 그리피스 천문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닫은 상황입니다. 일단 공지상으로는 3월 말로 공지를 한 곳들도 있고, 뭐한 4월 10일 정도로 공지한 곳들도 있고, 추후 공지라고 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곳들도 많아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은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3월, 4월은 당연하고 그 이후로도 이런 운영 중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미국의 테마파크들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뭐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씨월드, 뭐 식스 플래그스 지금 다 문을 닫은 상황이고, 일단 공지 자체는 역시 테마파크들도 3월 말 정도라고 되어 있지만 모두 예상하기로는 4월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도 중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키 리조트들, 뭐 레이크 타워의 뭐 헤븐리라거나 아니면 뭐 캐나다의 휘슬러라거나 아니면 뭐 콜로라도의 베일이라거나 뭐 비버크릭 뭐 이런 스키장들도 이미 다 시즌을 종료했어요. 그 얘기는 아예 리프트라거나 뭐 식당이랑 이런 걸다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보통 스키 시즌이 4월까지는 간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빠르게 종료를 한 거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뉴욕의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도 4월 12일까지 공연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역시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라스베가스의 태양의 서커스 역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정지 상태입니다. 물론 라스베가스의 다양한 어트랙션들, 뭐 전망대뿐만 아니라 뭐 스피드 베가스 같이 특이한 차를 타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레스토랑들도 문을 닫거나 아니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많고요. 뭐 스타벅스 같은 커피 체인들도 앉아서 마시는 게 불가능하고, 그랩앤고, 우리나라만 테이크아웃이라고 하죠. 테이크아웃 형태로만 허용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최대한 밖에 나가지 않는 추세고, 일부 도시들은 락다운이 발효돼서 밖으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스포츠들도 사실상 지금 거의 중단된 상황이에요. NBA 같은 경우는 유명 선수들이 일단 코로나 확진이 됐죠. 그래서 NBA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언제 다시 재개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고요. 하키인 NHL도 지금 며칠 전에 중단을 선언하고 언제 재개할지 알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야구인 MLB 같은 경우도 계속 뒤로 지금 시즌 개시 날짜를 늦추고 있는데, 가장 최근 뉴스로는 5월 중에 시즌 오픈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5월에도 오픈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 미식 축구인 NFL 같은 경우는 시작이 9월이니까 아직 뭐큰 여파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뭐 3월, 4월에 예정되어 있던 미국의 대부분의 축제들, 행사들, 공연들은 다 취소가 되었고요. 5월 공연들도
아마 취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아예 막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비지터센터라거나 관련 편의시설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국립공원은 열려 있지만 사실상 뭐 트레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국립공원의 시설들은 모두 닫았기 때문에 관광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지긴 하죠. 물론 그냥 가서 트레일만 걷겠다 하면 가실 수 있겠지만 굳이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의 뭐 투어나 뭐 호텔 같은 규정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4월까지는 대부분 무료 취소 아니면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고 취소를 해주는 곳들이 대부분이고요. 아직 5월, 6월, 뭐 7월 그리고 그 이후의 예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보자 라고 관망세인 상황이긴 합니다. 아마 코로나가 더 커지고 지연되면 아마 5월, 6월 예약들도 무료 아니면 최소한의 수수료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예약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여행 계획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두고 볼 것 같아요. 일단 4월? 최소한 5월까지는 상황을 기다려보고 그때 계획을 세우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계획을 세우신다면 7월, 8월보다는 추석 연휴 이후로 여행객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더라도 갈 수 있다 아니다 라는 어느 정도 각이 나올 테니까요. 여행사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미국을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엄청난 리스크긴 합니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렇다고 손님들에게 지금 미국 여행을 가세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미국 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은 일단 관망을 좀 하시고 5월, 6월쯤 돼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다리고 추세를 봐야 될 상황이에요. 한국은 아마 6월이면 좀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니까.